한국 항공 우주 산업의 큰 도전, 한국형 수송기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수송부터 특수 임무까지 다할 한국형 수송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군용 수송기는 일반적으로 전략 수송기와 전술 수송기로 나뉩니다. 대표적인 전략 수송기는 미국의 C-5 갤럭시와 러시아의 안토노프 124 러슬란으로 대륙간 비행과 비포장 활주로 이착륙이 가능하고 대규모 물자 수송을 담당합니다. 반면 전술 수송기는 전투 지역 내에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수송기로 전략 수송기에 비해 비행거리가 짧고 다양한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특히 다목적 전술 수송기는 최근 전면전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대테러전이나 국지전이 증가하고 있어서 그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오늘날 대표적인 전술 수송기로 손꼽히는 기종은 록히드 마틴의 C-130 허큘리스가 있습니다. C-130은 미국, 캐나다 등 세계 70여 개국에서 다양한 파생형이 운용될 만큼 전술 수송기의 완전판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미군은 2차 대전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전술이 변했고 이에 맞는 차세대 전술 수송기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는데요. 1951년 2월 미 공군이 차세대 전술 수송기에 대한 일반 운용 요구사항을 제시하자 많은 항공기 제작사들이 개발에 들어갔죠. 치열한 경쟁 끝에 1951년 7월 록히드가 제안한 록히드 82 모델이 차세대 전술 수송기로 결정됐고 이후 시제기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C-130이란 제식명을 받은 차세대 전술 수송기는 1954년 8월 23일 시제기가 첫 비행을 했고 1957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양산됐습니다. 이후 C-130은 베트남전, 걸프전, 아프간전 같은 실전에 투입되면서 양산과 개량을 병행했고 그렇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거듭날 수 있었는데요. 한국 공군과 C-130 시리즈와의 연은 1988년에 내기를 도입하면서 시작됐고 한국 공군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작전에 투입됐죠. 한국 공군은 국제평화유지군 파병과 같은 해외 임무와 재해 재난구호, 신속한 군수지원, 항공의무 호송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자 C-130J 슈퍼 허큘리스를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C-130J는 이전 모델보다 출력이 향상된 엔진이 장착돼 항속거리와 비행고도가 향상됐고 최신 항전 장비를 탑재한 덕에 항법사가 탑재하지 않아도 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 공군은 C-130을 총 12기 운용하고 있으며 스페인과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개발한 CN-235를 총 18기 운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CN-235조차 2040년이면 수명이 다해서 이보다 전에 도입된 C-130은 2035년이면 수명이 다하죠. 그래서 한국 공군은 새로운 수송기가 필요했고 브라질의 C-390 밀레니엄을 도입하기로 정합니다. 한국 공군은 2026년까지 C-393기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문제는 2035년에 수명이 다할 C-130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2020년 여름에 한국형 수송기 개발을 처음 제시하는데요. C-130이 17톤의 적재량으로 8,000km, C-390이 25톤의 적재량으로 6,000km를 비행하는데 한국형 수송기 개량형은 25톤의 적재량으로 8,000km 비행을 목표로 합니다. 국내 수요는 수송기 40여기, 특수임무기 60여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해외 수요는 100기 정도로 예상하는 한국형 수송기 사업은 몇 안 되는 경쟁 기종마저 뛰어넘겠다는 포부를 보여주고 있죠. KF-21 보람의 개발 경험을 적용해서 사업에 드는 시간은 총 12년을 예상합니다. 이는 대당 양산가를 800억 원으로 책정하고 140기를 양산하는 경우로 국내 40기, 해외 100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런 한국형 수송기는 한국 공군의 주력 수송기 C-130 12기가 수명이 다하는 2035년까지 납품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죠. 그리고 2040년에 수명이 다하는 CN-235도 대체할 예정으로 한국 공군의 수송기는 국산으로 싹 다 교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2021년 전시회나 학술 세미나를 통해 대략적인 목표가 C-130의 1.5배 수준으로 소개됐고 이는 일본의 가와사키 C2를 약간 줄인 수준입니다. 2022년 9월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서 MCX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한국형 수송기는 C-390에 가까운 외형과 범고래 같은 도색이 인상적입니다. MCX는 2년의 선행연구를 진행하고 7에서 9년의 체계 개발을 끝낸 2035년경 양산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소개됐는데요. 개발비는 3조 원으로 갔지만 양산비는 18조 원으로 대당 900억 원으로 가격이 인상됐죠. MCX는 C-130보다 크고 가와사키 C2보다는 작은 중형으로 비슷한 체급의 기종이 없어서 내수는 물론 수출에도 유리합니다. 하지만 개발비 3조에 대당 900억 원이라는 비용은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비싼 편이고 수송기는 신뢰성과 후속 군수 지원 문제를 고려하면 주류 업체 기종들이 시장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괜히 C-130이 반세기 넘게 현역인 게 아니죠. 그래서 MCX가 합리적이지
않고 도리어 무모하다는 문제 제기가 빗발쳤지만 여기서 아랍에미리트가 등장하는데요. 2023년 1월 15일 아랍에미리트 한국 정상회담에서 총 13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그 중에는 MCX 공동개발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랍에미리트가 왜 그러냐고요? 아랍에미리트는 넘쳐나는 오일머니로 세계 각국에서 고가의 첨단 무기를 사들이거나 고성능 무기체계 개발을 의뢰하는 국제 무기시장의 VIP입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와 MCX를 공동으로 개발하면 지나치게 비싸다는 개발비 투자는 물론 개발을 마친 후 손익 분기점을 넘기는 최소 양산 수량을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큰 손을 확보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업계에는 큰 호재지만 MCX는 아직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바로 스텔스입니다. MCX의 형상이나 재원은 선진국의 주류 업체들이 준비하고 있는 미래형 항공기와는 거리가 먼 개념으로 등장과 동시에 구형으로 낙인 찍힐 수 있습니다. 미국 외교협회 세미나에서 프랭크 캔달 미 공군 장관은 통상적인 수송기나 상업용 항공기를 개조한 수송기 또는 공중급유기는 미래전 환경에서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미 공군은 지원 항공기들의 스텔스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죠. 중국과 같은 국가들은 점점 더 먼 거리에서 미국 항공기를 추적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캔달 장관은 통상적인 항공기들을 하루빨리 새로운 항공기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어떤 나라죠? 미국은 캔달 장관이 말하기 전부터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 개발을 준비해온 천조국다운 저력을 보여주는데요. 미국이 원하는 새 항공기는 스텔스기 수준의 레이더 반사 면적은 물론 적은 연료로 더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으면서도 더 많은 화물을 적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B2와 같은 전익기가 이 모든 사항을 충족하는 구조로 에어버스는 2030년대 중반에 전익기 구조의 차세대 항공기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보잉도 203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는 미 공군의 차세대 공중급유기 사업에서 전익기와 같은 형상의 항공기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차세대 공중급유기 사업에 참여하는 보잉, 록히드 마틴 모두 미 공군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전익기와 같은 모델만 준비하고 있죠. 미 공군이 스텔스 수송기를 원하는 이유는 바로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이란 수송기에서 낙하산을 단 합동 공대지 장거리 미사일을 수십 발 이상 발사하는 무기체계로 이는 B-1B 폭격기보다 많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스텔스 수송기가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을 수십 발 이상 발사하는 그야말로 천조국다운 스케일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이건 천조국이라 가능한 거죠. 한국의 항공우주산업이 뒤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처음 만들어보는 중형 수송기를 스텔스기로 만들기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게다가 전익기는 기체 제어에 있어서 컴퓨터가 필수일 만큼 기체 제어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스텔스 전익기를 만드는 게 미래형 항공기로서는 제일 나은 방법이지만 아직 한국이 시도하기는 리스크가 너무 큰데요. 그래서 통상적인 형상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그렇게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형 항공기를 제작해도 늦지 않죠. 한국이 독자적으로 항공우주 산업을 키워낸 역사가 서방에 비해 짧은데도 KF-21 같은 항공기를 만들어내는 걸 보면 그 저력을 믿고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대외 임무에 없어서는 안 될 한국의 수송기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